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캐캐캐. 진짜? 응? 어떻게? 누나가 생각하는 걸 내가 맞춰볼게.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맞출 수 있어? 한번 해봐. 근데 내가 이거 맞추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오빠야. 캐캐캐. 오빠라고? 끔찍한데? 자, 그럼 한다. 아니, 그 일방적으로. 캐캐캐. 먼저 누나가 아무 단어나 생각해봐. 아무 단어? 응, 생각했어. 그럼 그걸 여기다 적을게, 내가. 아니, 아니, 보면 안 되고. 아, 그래? 여기 적은 거야? 그 다음은 1부터 10까지 아무 숫자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할게. 아무 숫자? 생각했어. 오케이, 그럼 난 적는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 우선 해봐봐. 마지막은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 고르기. 오른쪽 왼쪽 중에? 오른쪽. 아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 돼. 생각했어. 오케이, 좋아. 끝! 됐어? 열어보면 돼? 아니, 아니, 누나가 골랐던 거를 순서대로 적어보기. 자, 여기에 적으면 돼. 오케이, 알았어. 적어볼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단어 아무거나. 아. 두 번째 질문은 숫자 1부터 10까지 아무거나. 세 번째 질문은 오른쪽 왼쪽 중에. 다 적었다. 자, 봐봐, 뭐라고 적었어? 아, 오. 이제 내가 적은 거 봐봐. 진짜 맞출까? 어떻게 맞췄지? 왼쪽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 소름 돋아. 이 정도야, 오빠가. 잘 맞추지? 너무 싫어. 다시 한번 열어봐. 다음은 어떻게 맞췄지? 너 진짜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마술사잖아, 소라야. 오케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마이키. 박세인 누나다. 야, 오리온. 팩스라도 있었네? 너네 뭐하냐? 우리 지금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하고 있었어. 하나만 더 열어서 맞추잖아? 그럼 설아 누나가 나한테 오빠라고 해야 돼, 오늘. 캐캐캐. 뭐? 오빠? 너무 웃기다. 난 그런 게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야, 열어봐, 열어봐. 마지막 뭘지, 맞출지, 못 맞출지? 이 마지막! 설마 이거까지 맞출리? 이 오빠가 나 하는 방법이 있지, 설아야.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말도 안 돼, 어떻게 맞춘 거지? 아, 진짜 웃기다. 이제 오리온이 오빠야? 끔찍해. 아니,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너 어떻게 맞춘 거야?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뭐 별거 없어. 누나도 해볼래? 내가 맞춰볼게, 캐캐캐. 뭐라고? 너가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다고? 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 너가 어떻게 내 마음을 맞춰? 그러니까 해보자고. 야, 못 맞췄어. 뭐 좋아하는 숫자 이런 거 했나 보네. 절대 못 맞추게 해주지. 너가 내 마음을 맞추면 내가 오빠라고 한다? 틀리면? 너 틀리기만 해봐. 나한테 누나님이라고 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해. 리온이한테 오빠라고 할 뻔했는데 세인이가 와서 다행이다. 적당한 때를 봐서 나가야지. 자, 악마 박세인 누나는 지금부터. 악마 아니라고? 알겠어. 박세인 누나는, 그냥 박세인 누나는 지금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하나 생각하기. 좋아하는 물건? 생각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걸 이제 적을게. 나도 누나가 뭔 생각하는지 잘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추측이야, 추측. 이거라는 거지? 누나 지금 생각한 답을
여기다 적어. 알겠어. 됐지? 이제 누나가 좋아하는 숫자 1부터 10 사이로 하나 고르기. 1부터 10 사이로 좋아하는 숫자? 생각했어. 내가 적는다. 누나도 적어. 자, 내가 적은 거 여기다 둔다. 자,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아래 중에 하나 생각하기. 생각했어. 그걸 적고. 이제 열어보시게. 말도 안 돼. 진짜 맞추면 말도 안 돼. 설마? 뭐야? 어디 맞춘 거야? 하나쯤은 맞출 수 있지. 다음. 설마? 뭐야? 이것도 맞췄어? 어떻게 맞춘 거야? 대박이지? 마지막까지 맞출 리가 없어? 뭐야? 진짜 맞췄잖아? 아, 오빠라고 해야겠네. 신기하긴 한데. 아, 하나. 아, 갑자기 동생이 둘이나 생겼구만. 너무 화나는데? 너무 화나지. 복수해 줄까? 좋아. 어떻게?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이걸 오빠인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엥? 이건 뭐야? 이 안에 액체를 채워놓고 너가 쓴 다음에 나랑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기면 뽑고 너가 이기면 안 뽑기. 오, 그런 다음에? 랜덤으로 뽑혀서 운이 좋으면은 물이 안 새고 운이 나쁘면은 물이 안으로 새는 거지. 자, 써봐. 아, 오호, 재밌겠다. 캐캐캐. 오, 물이 많이 들었네? 아니? 아니라니? 그 안에 너가 생각하는 게 들었지. 이번엔 내가 너의 마음을 읽을 거야. 뭘? 내 마음이 뭔데? 어떻게? 사이다, 콜라, 우유 이 셋 중에 너 머릿속에 가장 싫어하는 걸 생각해. 생각했어. 그래? 그게 저 안에 들어있어. 자, 해본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오케이, 장착 완료. 진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엥, 이거 하나 못 빼면 되는 거야? 그런 거지. 뺀다. 제발! 또 하면? 다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또 하나 빼는 거야? 그런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너한테 불리하잖아. 왜지? 아니, 나만 쓰고 누나도 써야 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 너가 써야지. 그렇지? 맞지, 설아야? 봐봐, 다시 가위바위보 해. 그런가? 알겠어. 이번엔 이쪽. 살았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연속 세 번 졌어. 걔! 왜 이렇게 져? 웃기다. 정말 이거 괜찮은 거야? 뺀다. 하나, 둘, 셋.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뒤쪽을 뺀다 이제. 하나, 둘, 셋. 어떻게 한 번도 안 이길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이거 한 번 이 둘 중에 하나야. 지금 다 뽑혔는데 이거에 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못 떨어지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물이 아니라 우유잖아. 우유지, 우유. 내가 진짜 우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캐캐캐. 그거야, 너무 쉽지. 우유보다 콜라 사이다가 더 맛있으니까. 이게 끝났다. 그렇다고 진짜 우유를 넣어놓다니. 우유가 피부에 더 좋아? 와, 그게 무슨 논리야. 그래도 리우나, 여기가 너네 집이어서 다행이다. 바로 씻으면 되겠다. 맞아, 누나. 야야, 나도 너 마음을 읽었으니까 이제 쌤쌤이지? 그러네, 캐캐캐. 자, 오늘도 신나게 마음 읽기 대성공. 누나, 이거 정말 피부 좋아지는 것 같아, 캐캐캐. 그치? 내 덕분인 줄 알아. 리와,